네, 오늘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주식시장이 참 헷갈리는 네, 시장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아주 좀 불안해할 거예요. 네. 지금 지난 1월 달에 이제 3200선을 터치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코스닥은 1000선 터치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많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3260을 돌파했을 때는 하루에 170포인트가 움직였었고, 그 이후에도 하루에 100포인트씩 움직였던 상황에서 최근 시장이 등락이 있긴 하지만 100포인트 미만, 50포인트 미만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동성 확대 이후 점진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처럼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조만간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급등, 그러니까 11월부터 쉬지 않고 급등한 데 따른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완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조만간 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최근 설 연휴 이후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거래 대금이 너무 작습니다. 1월 11일 코스피가 3260을 넘어섰을 때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44조였거든요. 엄청나네요. 근데 지금은 20조 밑으로 내려왔어요. 거래 대금이 20조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은 소강 상태, 변동성, 장중 변동성은 줄어들고 거래금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이제 실물 지표라든지 그리고 FOMC의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방향성이 결정될 텐데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 저는 아직까지는 좀 하락 변동성, 좀더 밀릴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만에 하나 시장이 위로 반등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24조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이렇게 밀리다 보면 3100선, 그러니까 3000선에서 이게 매물벽이 확 두껍게 쌓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3200대 정말 많은 개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앞으로 이걸 상승하고 뚫고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코스피 2600을 넘어선 뒤에 뭐 단기 등락은 있었긴 했지만 다이렉트로 넘어서면서 새로운 영역을 열어갔지 않습니까? 네. 매물벽이 있다 하더라도 2600보다는 얇을 거고요. 그리고 향후 수급적인 변수나 아니면은 경기적인 측면이나 펀더멘탈 변화가 조금만 있어준다면 뭐 크게 무리가 되진 않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가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3000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2월 전망을 하면서 적어드렸던 게 명확해진 투자 전략, buy and strong buy라고 적어드렸던 이유도, 밀릴 수는 있지만 시장이 추세 반전을 하기보다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예상보다 더 많이 밀린다면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1월 달에도 한 20조 이상의 개인 순매수 자금이 들어왔고요. 2월까지 하면 뭐 25조 가까이가 된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던데. 근데 이 정도가 작년에 들어왔으면 아마 엄청나게 올랐을 건데, 들어온 이상으로 지금 연기금에서 지금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잖아요. 그래프 보니까 매도가 쫙 내려갔는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더 나올 물량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연기금은 지금 9개월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3, 4, 5월 달에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한 뒤에는 6월 달 이후부터 매달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한 18조 원 정도 되고 있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12월 말 이후 34거래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11조 원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연기금의 매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기금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비중을. 올해 2021년 목표 비중이 16.8%입니다. 그런데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9.6%거든요. 그냥 대강 러프하게 계산만 하더라도 한 22조 이상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11월 말 기준으로. 네, 그래서 11월 말. 근데 12월 1월 달에도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한 11조, 12월 이후에 한 12조 정도 나왔는데 한 10조 이상은 조금 더 나올 룸은 남아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의 방향성이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일단 연기금의 투자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한국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비중을 맞추기 위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변수까지는 아니다. 다만 이제 한두 달 정도 외국인 개인 연기금이 매물이 좀 더 출회된 다음에는 좀 수급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는 변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저는 1분기 중에는 좀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2분기부터는 수급적인 변수라든지 글로벌 경기 흐름이라든지 좀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상승을 예상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뭐 앞으로 10조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3,500, 4,000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물량이 계속 그 연기금에서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과연 개인들의 힘으로 계속 그걸 버티면서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 매매 패턴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1월, 2월까지는 좀 많이 매도를 하다가 12월하고 1월 달에는 좀 많이 매도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2월 달 들어서 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향후 달러가 조금 슬로해지고 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고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특히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개선되면서 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1월 달에 폭등을 할 때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사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을 받쳐준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량 순매수가 있었지만 업종별로 본다면은 외국인이 차별적으로 산 업종들이 폭등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향후 외국인 매매가 조금만 개선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돈을 넣는다 해도 투자를 한다 해도 이게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또 조금 오르면 또 매도가 나오면서 네.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선 밑에 가면은 사는 거 뭐 네. 이거는 그 맞는데 현재와 같은 3천선에서 이 지지부진한 흐름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지금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등락을 엇갈리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은 종목별로 대응하자. 최근 뭐 애플카 이슈라든지 뭐 배터리 소송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출렁할 때마다 사면 되는 전략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떨어지는 그 종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좋은 종목, 좋은 업종, 좋은 섹터, 좋은 산업들에서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수 레벨이 좀 등락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좀 밀려나게 된다면 그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춘다든지 아니면은 좀 매수하는 비중을 조금 늘린다든지 그럼 매매 강도를 조절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코스피가 3100선, 3150선에서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1분기 동안에는 좋은 종목, 좋은 업종, 좋은 섹터를 얼마나 많이 모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50%가 뛰어오르는 것보다 100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50%가 오르는 게 훨씬 더 규모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수익금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1분기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그때야말로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진짜로 좋은 종목들, 좋은 업종들 모아나간다, 정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올해 하반기, 내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지금의 조정 기간 혹은 횡보 이 과정 이후에는 다시 강한 어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글로벌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올해 경기가 좋다 좋다고 말씀드렸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기조효과. 그러니까 2020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번에 IMF에서 GDP 성장률을 글로벌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는데 2020년 GDP 성장률 전망을 0.9%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보통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가 좋은 거야 라고 한다면 2020년이 상향 조정되면 2021년은 하향 조정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2021년 GDP 성장률도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어요. 아. 무슨 말이냐면 기저효과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이 기저효과가 약해진 것을 뛰어넘는 성장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경기부양 정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특히 12월, 1월 달에는 코로나19가 조금, 상황이 조금 악화되다 보니까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2분기부터는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좋은 섹터 이럴 때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번 나와서 말씀드리는 업종들이라서 매번 또 들어야 왜냐면 이게 계속 이 교육은 반복이잖아요. 네. 지금 변신을 하고 있는 업종 아니면은 이미 대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변해도 수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산업에서 완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만 좋아지게 된다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최근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수요처들에서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재정정책이,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서 재정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5G라든지 이런 쪽의 모멘텀들도 들어올 수 있어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변신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자동차하고 2차전지가 있겠죠. 자동차는 전통적으로 가치주로 평가됐고요. 화학에너지로 대변되는 이런 소재 업종도 전통적으로 가치주로 평가됐었고 지금도 스타일 분류를 보면은 이들 업종은 가치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좀 후발주자 성격이 있었긴 했지만 글로벌 탑5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독보적으로 테슬라가 1위를 하고 있고요. 2, 3, 4등이 되게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올해 전기차 라인업을 보면은 이번에 기회가 될 수 있다. 2, 3, 4, 5등까지 굉장히 비슷한 위치, 비슷한 점유율에 있어서 치고 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변신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이 작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도를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글로벌 원탑,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위 하는 기업의 점유율을 다 따라갔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2차 전지도 기존의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신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인터넷은, 많은 분들이 국내 기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최근 그동안 뭐, 일본,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진출하다가 최근 미국으로 진출하고 또 한류 열풍이라는 것들로 힘입어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쿠팡 이슈도 있었던 것처럼 이커머스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이 네 개 업종은 꼭 들고 가야 될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섹터에도 이제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일단 시장 규모, 매출 규모나 뭐 이익 같은 데서 1등 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2등주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분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섹터 내에 기업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기업에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면 1등주에 해야 되나요? 저는 1, 2등주. 1, 2등주? 매출 규모? 네, 매출 규모든 시가총액이든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 ETF 중에 하나는 뭐 탑10 ETF가 있어요. 탑10? 네, 시가총액 12일에 투자하는 ETF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 업종들이 1, 2위가 탑10 안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섹터의 1등, 2등주들을 한 데 모아놓은 ETF. 모아놓은 게 탑10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시가총액 12위를 보면은 이
종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국내 거예요? 네, 국내 ETF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사야 되냐 저걸 사야 되냐 뭐 선택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도찐 개찐이라 그러나요? 비등비등하다. 이 종목을 선택해도 큰 무리가 없고 이 종목을 선택해도 큰 무리가 없다. 왜냐면은 1등, 2등이 지금은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서 얘만 잘 가고 얘는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인터넷 업종 내에서도 한 친구가 잘 가면 다른 친구가 따라가고 또 잘 가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어서 얘는 좋고 얘는 나쁘다가 아니라 다 좋은데 다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낫다. 그리고 이 IT 같은 경우도 부품주들은 굉장히 옥석 가리기를 해서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잡. 그러니까 일단 그 배제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보통 안 오른 주식 그 섹터 내에서 안 오른 주식을 먼저 찾잖아요. 네. 왜냐하면 더 빠지진 않겠지라는 안심 때문에 일단 요거는 배제를 해야 되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최근같이 답답한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스포츠카를 막 타고 굉장히 빠르게 가다가 긴 여정을 가는데 너무 오래 달리다 보니까 차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포츠카를 버리고 다른 차를 탈 것인가? 이 차를 쉬게 만들어주고 뭐 기름도 넣고 한번 정비도 받고 하고 다시 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다른 차를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이만큼 좋은 차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만큼 좋은 차가 없다면 얘를 조금 더 정비를 하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비중 전략을 조금 더 구축을 해 나가면서 가야지 갈아타는 것보다는 갈아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어쩌면은 이 스포츠카보다 안 좋은 차를 타고 가서 얘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이 타고 가면은 더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정비하는 시간 조금은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내 비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려갈까에 대한 전략을 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찮은 그 섹터와 종목을 선정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한 이렇게 좀 가격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횡보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좀 모아나가자. 그러니까 재정비하고 다음 스텝, 다음 여정을 위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뭐 흔들렸다면은 기름치고 좀 조이기도 하고 뭐 워셔액이 부족한 워셔액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정비를 해나가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조금 답답한 마음은 조금 더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가격 상승이 안 일어나니까 답답하니까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모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또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봐라.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한테도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답답해. 근데 그분은 되게 재밌었던 게 제 말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업종이 정말 오래 쉬었습니다. 8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네이버나 카카오 올라가는 것도 없이 계속 바닥권만 다졌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역세로 고점을 돌파하고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등락 과정에서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셨어요. 비중이 원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좀 많이 올랐고 자기가 생각하셨던 것 중에서는 이제는 이 막 많이 올랐다는 것을 오히려 팔고 얘를 더 사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오르면 에이씨 좀 정리하고 뭔가 잘 오르는 것 같은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그동안 저도 말씀드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얘는 진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드시거나 신뢰감이 높아지셨다면 오히려 지금같이 등락을 보일 때가 비중 확대할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터 내에 1, 2등주에 집중하고 대형주에 집중하자. 네, 대형주에. 근데 아까 탑10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게 그냥 탑10이라고 치면 되는 건가요? 탑10 이것이 이제 그 1, 2등주만 이제 모아놓은 거 같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개별 종목의 1, 2등주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이 탑10이 더 유리할까요? 저도 어려운데요.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탑10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업종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변동성을 좀 제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종목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좀 액티브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종목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낫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좀
변동성에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ETF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고, 변동성 뭐 견딜 수 있고, 뭐 등락이 나온다면 오케이 하고 비중을 늘리실 수 있을 만한 네. 매매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탑10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 미국 같은 시장은 뭐 기업들 자체가 일단 다 좋은 것들을 담아놓으니까 네. 이런 시장을 사버리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하지만 네. 이런 어떤 선진국이 아닌 시장, 이런 곳들은 좋은 기업과 좋지 않은 기업의 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걸 함께 모아놨을 때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요거의 성격이 다 그런 섹터의 1, 2등주만 모아놓은 우량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꼭 항상 탑10이 좋다, 탑20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해요. 왜냐면은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탑10, 탑20 ETF를 2017년, 18년에 투자를 했다면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았겠고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2600을 넘어섰을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가총액 탑10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뭐 철강도 들어있고 유틸리티도 들어있고 이런 업종들이 시가총액 탑10을 구성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조적인 변화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반도체, 2차전지,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터넷, 자동차 업종들이 탑10 안에 딱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업종들이 지금도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하고 글로벌 정책 흐름에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망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가장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ETF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10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볼 네. 만 하겠네요. 네. 네.